아, 이번에 했어요, 그쵸? 오케이. 뭐 어떤 거 배워? 어떤 거 배워? 어떤 거 배웠어요? 오케이. 한번 볼까? 8은 뭐더라? 그쵸? 8죠. 8. 8좀 쓰기 어려운 거 처음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쓰면서 생각해봐. 8 어떻게 썼더라? 오, 그렇지. 2. 오, 아이. 이제 소리 안 나는 글자 두개 나올 차례야. 이 아이. 몇 가지 소리가, 이게 8비 소리가 에이트인데, 여기에 소리 안 나는 글자 아무 쓸모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글자 두 개가 있어. 얘가 이가 에 됐고, 아이가 이 됐죠. 에이. 그럼 끝에는 티로 끝나겠죠, 뭐. 여기에 두 글자가 뭘까? 오, 그렇지. 쥐. 나무. 그렇지. GH. 그, 흐가 아니고, 소리 안 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좀더 빨리 생각났으면 더 좋았을걸. 8. 이렇게 생겼습니다. 몇 가지 소리가, A, 소리 안 나고, T가 2. 합쳐서, 8. 오케이. 8. 8. 미국식으로, 8. 영국식 들어볼까요? 8. 8. 8.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 나와 있네요. 그렇죠. fork죠, fork. 쓰는 방법? 그렇지. R. 자, 이 소리 남았다. 이 소리 4까지 썼잖아. 4. 그렇죠. K예요. Fork. 그죠. Fork. 맞습니까? Fork. 오케이. 계속해서 뭐 fork 이렇게 나와있죠. 세스랑 식사용 포크. 디너 포크 이런 말도 있네요. A dinner fork. 그렇습니까? 저녁 식사할 때 쓰는 포크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헤이 포크 하면은 그풀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이걸 헤이 포크라고 하는 A 거예요. hay fork. 됐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서 코끼리는 elephant 쓰는 법은 ella까지 했죠. g는 아니에요. elef 소리 나는 거. elef p 그렇지. PH가 F랑 똑같은 F 소리 내는 거 알죠? P. 그렇지. Elephant. 오케이. 오, 훌륭합니다. Elephant. 오케이. 그다음에 뭐 Elephant. 뭐 White Elephant. 하얀 코끼리.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렇네요. 특별한 거 없네요. On March 6th, very special elephants were born at an elephant hospital in Thailand. On March 6th, very special elephants were born at an elephant hospital in Thailand. 이런 문장도 이제 읽을 수 알아야 돼. 연습 계속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접시 요리는 게이시 쓰는 법. 대시 될것 같은데, 이러면? 대시가 아니고 디시 해야 되는데. D 그다음에 SH 이게 DC야 대시야 이렇게 하면 대시야 대시 DC지 대시 아니지 맞습니까? Dish. Dash 큰 접시 뭐 나무로 된 접시는 wooden dishes 이렇게 하네요. Wooden dishes. wooden이 나무로 된 이런 뜻이에요. wooden dishes 나무 접시. 나무 접시 이런 거 마트 가면 팔죠? 과일 같은 거 올려놓고 하는 거.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dog 쓰는 법. 그렇죠. 이 어제 쉽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dog. Do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빠는 dad고요. Dad.
그 다음에 egg 쓰는 법 그렇죠 egg 쓰면 되겠죠 egg egg The egg is three times the size of the average egg. 그게 나는 average egg의 three times the size다. 세 배 크기래요. The egg is three times the size of the average egg. Let's wait and see if Rosie lays such legs again. 로지가 이런 계란을 다시 낳을지 한번 Let's wait and see. 지켜보자. Let's wait and see if Rosie lays such eggs again. Okay. 계속해서 부채선 풍기는 fan 쓰는 법 F-A-N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fan이니까 이거는 dash 됐습니까? dish 해야죠 I 자 그 다음에 쭉 잘했고요 시험지에 한 별이 틀린 거 위주로 한번 볼까 fan 뜻을 틀렸어요 fan 뜻이 뭐였더라 부채선 풍기지 그치 이제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은 뭐예요 문 door 쓰는 법 그렇죠 이거 어려운데 잘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뭐죠 소리가 기억이 나야 돼 팔꿈치 기억 안 나요? 팔꿈치는 elbow, elbow, elbow 어떻게 쓰죠? 그렇지, L, B, O, U 소리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글자 중에 여기 어울리는 거. A가 U 소리 되진 않는데, A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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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데요? 그래서 팔꿈치 소리가 뭐다? elbow 그니까 오케이 뭐 전번보다 훨씬 열심히 연습했는 거 선생님이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